마블 시리즈의 전반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타노스와의 전투로 귀결될 것입니다. 타노스가 가져올 변화는 현재까지 구축한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 큰 흐름이 될 예정입니다. 인피니티 워의 개봉이 2년 정도 남은 지금, 현재까지 등장한 객관적인 정보들로 어떤 내용이 될지 추측해 보자고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와 어벤져스가 대립한다. 그렇다면 각 세력 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벤져스는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해체 아닌 해체를 하였습니다. 캡틴은 스콧 랭과 클린트, 샘을 데리고 잠적한 상태고, 토니는 로드 증령의 재활을 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토니에게 스티브는 편지와 핸드폰을 보냅니다. 우리가 혹은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곧 토니가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연락을 취한다는 걸 도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하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어떤 일은 아마 인피니티 워겠죠? 그럼 토니가 타노스의 존재를 알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알게 될까요? 페이지 3의 개봉 순서를 보면 인피니티 워 이전에 토니가 등장할 영화는 스파이더맨 홈 커밍입니다. 정확하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피터 파커와 토니 스타크의 우정 영화로 그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 그 다음에 개봉할 영화에서 토니가 타노스에 대해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쿠키 영상에서 토르 라그나로크의 내용을 조금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뉴욕이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토르가 굳이 뉴욕에 와서 일면식이 없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갔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스트레인지에 대한 소개 혹은 언급을 하였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뉴욕에서 토니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 혹은 토니에게 찾아갔어도 결국 스트레인지를 만났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토니가 가진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결론이 나겠군요. 토니가 직접적으로 라그나로크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토르의 언급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스가르드의 문제와 지구의 연결점으로 인피니티 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딘을 찾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딘은 아스가르드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아스가르드에 없다는 것은 아스가르드에도 큰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라그나로크의 후반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화는 블랙팬서죠. 스티브가 몸을 피하고 있는 와칸다가 등장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토니의 연락을 받은 스티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낄 것이기에 저녁에 뻗어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을 것인데요. 우선 스페이스 스톤은 현재 아스가르드에서 바이프루스트를 재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타노스가 이를 갖게 된다면 토르가 잔디를 망치는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스가르드와 지구의 연결통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범우주적인 재앙일 수 있는 인피니티 워에서
암묵적 동맹의 소통 창구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리얼리티 스톤은 콜렉터의 수집실이 폭파되면서 사라졌기에 어떻게 다시 등장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잔해 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파워스톤은 현재 노바 행성에서 보관 중이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2에서 조금이라도 다루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피니티 스톤들은 지구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에 존재하는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들이 더욱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인드스톤은 비전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전은 마인드스톤에 대한 물음, 나아가 마인드스톤에 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개의 의식으로 마인드스톤 자체에서 뿜어내는 힘이 있다는 뜻이겠고, 이것이 비전의 매개이기 때문에 타노스가 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비전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자신의 의지로 생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타임스톤은 카마르타지에 보관 중입니다.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를 돌려보냈던 타임루프나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시간을 돌렸던 시간역행 등은 타임스톤을 품고 있는 아가모토의 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러한 능력은 오히려 반대로 어벤져스에게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타노스가 더욱 잘 쓸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인지의 능력은 대폭 하향되게 되니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가진 매개체들을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모르도가 보여준 리빙 트리뷰널의 힘이 담긴 막대기 등 우주적 존재의 힘이 담겨있는 여러 아이템들이 그러하겠네요. 더불어 그 사이에 비약적인 마법 성장이 있을 거라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데에만 해도 영화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을 한 편의 영화로 정리하기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전 몇몇의 영화에서 이러한 인피니티 스톤을 조금씩 정리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타노스는 직접적인 움직임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로키, 로난 등 여러 인물에게 인피니티 스톤에 관한 일을 맡겼다가 실패를 맛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접 각각의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이 점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르가 품었던 의심을 푸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he Mind Stone is the fourth of the Infinity Stones to show up in the last few years. It's not a coincidence. Someone has been playing an intricate game and has made pawns of us. Once all these pieces are in position... Tripoliati? You think you could find out what's coming? I do. Besides this one...